이제 되게. 너의 욕하는 이유도 알지? 너, 그거 내가 시장 욕하느라 그러지. 내가 이 새끼야, 내가 왜 너한테 욕을 했는지 내가 해명을 하면서 네가 지금 심폐질환으로 밝힌 거 아니야? 시발로 막. 야, 이 새끼, 새끼. 박인복 기상연. 내가 욕하는 무식한 시장이다. 그런 소리 들으면서도 내가 너희들 있잖아. 미친짓한 거. 치료를 그러고 왔다. 내가 세상에 알려가지고. 시장은 이따 그래. 어머니는 지칠 수 있었고 내 그렇게 굳이 말이 안 되네. 그러고 할 수 있었으니까. 이 마누라 집에서 그 집을 타고 다 가만히 있었어. 몇 번씩이나 그 집을 타고 가만히 있었어. 집사람이 되게 정말 지옥의 절망의 고통을 느꼈어. 앞에서 보고 있었던 명심처럼 니들만 수고한 사람. 내가 이 형태가 이토록 상당히 무식이더라. 너네 그거를 뭐라고 했잖아. 보통 사람은 있잖아. 그런 무식한 바쁜 말을 듣면 나중에 이렇게 얘기해. 너무 죄송합니다. 내가 정신이 없어. 수고한다고 하는데 정말 무식을 안 해봐야 돼. 이렇게 근데 너네 부부를 나한테 뭐라고 했잖아. 철학적 깊이가 있는 사람만 이해할 수 있는 비유적인 표현이라고. 내 시발놈아, 너는 철학적 깊이 많잖아. 이해 많으라고 철학적 깊이 많지. 책 많이도 예술적인 능력을 갖긴 했으니까 그럼 너 기회에 써야지. 나처럼 철학적 깊이가 없는 우리 마누라처럼 평범한 여자한테 왜 그런 이해할 수 있는 말을 해. 야, 이 마누라가 나한테 전화해서 그러잖아. 내가 철학적 깊이가 없어 그 말을 이해 못해. 그런 걸 왠지 인격적인 표현을 봐야 돼. 이 마누라는 그런 말 만들면 좀 무식하지. 그것도 네가 만든 말이야. 야, 우리는 평범한 사람이고 그런 정신병에 가까운 네 생각이라면 남들이 정신병이 없이 그렇게 똑똑하지. 그런 너 케이스야 정말. 왜 평범한 사람한테 신은 신적인 대화에 대한 것인가. 신이 왜 인간한테 신을 원하셨니? 응? 야, 신. 알라, 알라. 나도라이, 나도라이. 아무 주문해 봐. 이제서. 야. 시발로 봐. 잡혀, 이 새끼야. 아니, 아니, 이거. 저 친구야. 인터넷에서 공개해, 병신 새끼야. 네, 공개하라고, 새끼야. 예수보다도 뛰어난 철학적 깊이가 있는
주점이 됐어.